아주 그냥 나이스. 와, 오늘 날씨 되게 화창하다. 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 이제 라오스를 떠나는 날인데, 와, 어제도 밤에 비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또 이제 떠나는 날 되니까 이렇게 비가 안 오네요. 아, 요런 거 좋다. 어디 이동할 때 비 안 오는 거는. 이제 저는 여기 비엔티안을 떠나서 다낭까지 버스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하노이는 버스로 한번 이동을 해봐가지고, 예전에 하노이는 한번 24시간에 걸쳐가지고 버스로 이동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낭 쪽으로 한번 버스 타고 이동해보는 컨텐츠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한 23시간 걸린다 그러네요. 와, 버스도 그리 좋은 버스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튜브 하니까 요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고생문이 훤하네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같이 가시죠. 고싱. 광. 모룡이에요. 짠. 제가 묵고 있는 반라오 호스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표 구입 같은 거는 여행자 거리에 있는 여행사들, 아니면은 각종 호텔의 로비 같은 데나, 저처럼 이렇게 호스텔에 묵으시는 분들은 호스텔 1층에서 버스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기차표 같은 것도 이렇게 대리로 구매해 주시고요. 버스로 이렇게 베트남 넘어가는 거, 아니면 태국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다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비엔티안 다낭 슬리핑 버스, 아, 6시에 출발해서 5시에 도착해요. 75만 킵. 한화로는 대충 45,000원 정도 하는 가격. 이렇게 해서 오늘 이동할 거고요. 태국까지 한 번에 가는 슬림픽 버스, 그런 것도 있고, 태국까지 한 번에 가는 기차편도 여기서 예매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도미토리 같은데 이용하면 이런 티켓 이렇게 대리로 구매해 주십니다. 어제 이렇게 다낭행 티켓 미리 예매해 놔서 오늘 오후 4시 되면은 이 호스텔로 픽업 오면은 이 근처에 같은 회사에서 예약한 분들하고 차 타고 이제 버스터미널 가죠. 외국으로 가는 버스터미널, 태국에서 오는 거 말고는 제법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타고 저녁 6시에 출발해서 23시간 이동하는 대장정의 시간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다가 이따가 픽업할 때 다시 뵐게요. 아, 이제 다낭 가는 차 왔다. 땡큐, 바이바이. 이제 저는 가서 볼게요. 안녕. 아, 이렇게 운전자 아저씨 따라서 쫄래쫄래 가면 이제 예약한 데서 어떤 차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어휴, 빠르다, 빨러. 과연 어떤 차일지. 다낭. 다낭. 이 차다.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좋지는 않은 차. 일단은 타야지. 여기도 장거리 여행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요런 향 피우고 있네요. 오, 이제 탈 시간. 네. 맨 끝에서 두 번째 자리 당첨. 오, 자리 나쁘지 않아. 아, 자리 누웠는데 이게 살짝 에러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생각해보니까 이 전원 코드 충전시킬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딱 좋은데, 아,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하노이 갈 때는 그래도 자리도 괜찮고 충전시키는 것도 있어서 너무 편하게 갔는데, 이거는 조금 핸드폰 배터리 관리를 해야겠어요. 아, 참. 그리고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발 뻗을 길이는 충분합니다. 한 제가 보기엔 175 그 정도까지 충분히 아무 무리 없이 쭉 뻗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여유 있게 다리 뻗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와, 이 출발. 6시 딱 맞춰서 정시 출발한다. 도착도 정시 도착, 아니면은 일찍 도착 하길 바랍니다. 한 2시간 정도 달려왔고 밥 먹으라고, 물론 무료는 아니겠지만 밥 먹는 거는 물어보니까 동으로는 7만 동? 뭐 7만 킵? 이렇게 내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비싸다. 여기 물가치고는 7만 동이어도 4천원 가까이 하고, 만약에 7만 킵이라면 그것 또한 한 4천원 정도 하는 가격에 식사 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갈까봐 물도 안 마시는데 지금 먹을 수 없어. 오늘은 강제 다이어트 하는 걸로. 한 20분 정도 쉬고 이제 다시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와, 비 내리고 현재 시간 새벽 1시 20분. 출발한 지 7시간 20분 됐네요. 밥 먹은 다음에 지금까지 또 달려와서 잠깐 화장실 또 이용할 시간 주네요. 그런데 오우야, 비 때문에 이거 뭐. 아무튼 이렇게 또 한 번 더 세워주는. 하노이 갈 때는 밥 먹고 국경까지 한 번에 계속 갔는데 이제 뭐 자면서 또 가봐야겠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밤이 되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내리는 비. 저는 이제 다시 달려서 가볼게요. 아우야, 가자. 현재 시간 4시 13분. 국경 도착해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서 국경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국경. 국경 닫혀 있고요.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날 밝으면 들어가려고 버스들 전부 다 줄 서 있습니다. 아, 힘들어요, 힘들어. 정확하게 한 10시간 정도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와, 좀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외국인은 저밖에 없거든요? 다 지금 베트남 사람하고 라오스 사람인 것 같은데, 국경 지나가는데, 여권을 다 걷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 여권을 다 걷은 다음에, 전부 다 스탬프피라고 10만 김씩을 내라 그럽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동이, 내려서 쓸 거 8만 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그런데 그거 무조건 다 가져갑니다. 달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달라 그런 다음에 제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00동짜리 빼고 예전에 삥뜯기 때 5만 동 정도 삥뜯겨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5만 동짜리 하나하고 제가 만 동짜리 3개 정도 예전에 쓰던 암호 가지고 있었는데, 와, 지금 무조건 안 돼, 안 돼. 너 이거 돈 안 주면은 너 혼자서 알아서 처리해 그런 다음에 저한테. 아, 무조건 다 삥 뜯어가요. 네, 피 같은 8만 동 뜯어갔습니다. 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짜증나지만 어쨌든 23시간 훨씬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낮 2시 전에 도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아무튼 이따가 국경 지나서 뵙겠습니다. 뿅. 아, 이제 베트남 들어가는 입국 도장 받으러 가야 되고. 와, 다낭 이쪽에 가는 쪽이 무법 천지네. 들어갈 때 거의 다 10만 깁시 다 주고 여기 들어갈 때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들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영상 안 찍다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찍는데 여기서 또 돈 걷어버리면은 나 줄 돈이 없는데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들어가 봐야죠 뭐. 일단 들어가 보자. 베트남 출국 수속까지 무사히 마쳤고요. 베트남 출국할 때도 노비자 노비자 하면서 여기저기 미루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5만 동을 요구했지만 제가 없다고 저기서 다 주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인간적이게 잔돈 그런 거 다 안 건드리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통과. 이상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뿅. 아, 다낭 일단 다낭의 첫 느낌은 아 별로 안 좋아요. 와, 여기저기서 돈 뜯으려고 안달이 났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부 다 일관성 있게 다 같이 그러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막 돈 내고 가더라고요. 하노이 넘어갈 때 거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처음에 10만 깁은 시간이 넉넉하다면 좀 오랫동안 줄 서서 안 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모르고 당했으니까. 베트남 입국할 때는 5만 동 내는 걸로 다들 베트남 분들도 내고 있고 돈 없어서 지갑을 보여주니까 아 그냥 가라고 착하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고 우리 버스 기다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왔다, 타고 가자. 아이고 힘들었다. 유달리 다른 데보다 힘든 게 입국 허가 받은 것 같아요. 와, 이제 베트남 말 써 있으니까 좀 베트남 온 느낌이 난다. 현재 시간 9시 40분. 출발한 지 15시간. 거의 다낭에 거의
도착해 갑니다. 3-4시간 더 가면은 도착할 것 같아요. 오후 2시? 늦어도 3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덜 지루하게 왔어요. 잠도 너무 잘 와가지고 처음 타서 유튜브 보면서 좀 놀다가 밤 돼서 계속 지금까지 국경 넘을 때 빼고 거의 계속 자고 온 것 같아요. 23시간이 아니라 19시간밖에 안 걸렸네, 다행히도. 아, 23시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4시간 일찍 도착한 다낭이에요. 아, 19시간 걸렸어요. 19시간 동안 그래도 자면서 오는데 나름 나쁘지 않게 그렇게까지 지겨운 거 없이 잘 왔습니다. 저는 이제 짐도 많고 움직여야 되니까 요것저것 지금 문 닫기 전에 심카드 그리고 돈 뽑고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은 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이제 돌아보는 영상으로 찾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